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맘 소라맘입니다. 앞에 보이는 요거 진짜 예쁘죠? 초코난이래요. 초코난. 세상에, 나 이렇게 예쁜 꽃을 또 처음 봤네요. 아, 진짜 예쁘다. 꽃 한 송이. 요거 꽃 한 송이 보실래요? 와, 진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꽃 속에 곰이 있는 것 같은, 속 안에 곰이 있고 밖에 또 곰 한 마리가 있는 것 같은. 저는 지난번에 제 영상, 그 쇼트 영상에 보면 난꽃에도 풍난, 저희 집에 풍난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꽃을 보면 이렇게 곰 인형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난꽃에서 곰 인형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죠. 진짜 요 곰,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요 속에 곰이 두 마리, 그 다음에 밖에 제일 큰 곰, 엄마 곰 속에 아기들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 눈에는 곰으로 보입니다. 예쁜 꽃을 왜 곰으로 표현을 하냐고요? 곰도 귀엽잖아요. 오늘 토동인에 예쁜 화분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제가 화분들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막 달려왔습니다. 어떤 화분들이 있는지, 또 가격이 얼마 하는지 우리 고인님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화분을 보기 전에 진짜 처음 보는, 사장님 요거 화초 뭐예요? 이름 가르쳐줬는데 지금 까먹었어요. 아, 그래요? 응. 어머머머, 진짜 어쩜 이렇게 예쁘지? 꽃이? 요 롱분 같은 데에다가 심어놓으면 그러게요. 너무 운치 있고. 아, 요렇게 이런 긴 화분에다가. 와, 장난 아니다. 어머. 이렇게 한번 심어봤어요. 와, 이렇게 그냥 지금 걸쳐놓은 거죠? 걸쳐놓은 거죠. 이미지. 더 심으면. 네. 진짜 예쁘겠다. 요 화분하고도 잘 매치가 될 것 같아서. 아니, 꽃이 없어도 요 나무도 예쁠 것 같아요. 얘가 이름 가르쳐 줬는데 제가 잊어먹었어요. 아, 그러면? 제가 야생화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사장님, 다음에, 그러면 다음 영상에 제가 이름을 올려드린지, 아니면 생각나시면, 댓글창에다 제가 적어 놓을게요. 네네. 아, 진짜 예쁜 화분들이 많는데, 아까 제가 어떤 예쁜 꽃을 봤는데, 또 한번 꽃 볼게요. 아, 여기도 이렇게 예쁜 꽃이 있어요. 이거는, 사장님 지금 이름을 다, 확실하게 모르신대요. 주름이래요. 뭔 주름인지 모르는데, 자우지간 주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요거는 동백이래요. 사장님, 무슨 동백이에요, 이게? 그냥 동백? 저는 동백하면 그냥 우리 고님들도 그냥 동백하면 그냥 빨간색으로만 알고 계시죠? 저도 빨간색으로만 알고 있는데, 어머, 이렇게 이게 투톤인 것 같아요. 와, 진짜 어쩜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예쁜 동백이 있답니다. 사장님 지금 정신이 없으세요. 화분 주문이 들어와서 막 정신이 없어요. 네, 이렇게 또 동백도 보여드렸고요. 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것도 꽃이에요. 요거는 다육인 것 같아요. 사장님, 이건 다육이죠? 와, 진짜 안개꽃처럼 잔잔하게 이렇게 피어있네요. 요것도 보세요. 요거 진짜 예쁘죠? 아니, 야생화 꽃들이 어쩜 이렇게 예쁘죠? 요거는 설란이라고 하네요, 설란. 아, 설란, 저는 사장님 그 부추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게 설란인 줄 알았더니 얘도 설란이에요. 진짜 예쁘다. 아, 예뻐. 아, 꽃 속에도, 어머머머, 구슬이 들어있는데요? 아, 정말 예쁘네요. 이제 화분 보여드릴게요. 아, 요, 보시는 요 화분. 지금 이제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사이즈는 지금 사장님 요 써놓으셨어요. 이게 번호 제가 1번부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예쁜 애들 먼저 이렇게 순서대로 안 하고, 지금 한번 우리 보시는 님들께서 요 번호를 잘 보세요. 요거는 지금 39번이에요. 지금 하나에 이렇게 5만원 아니 왜 또 대상포지? 아유, 정말 하는, 이렇게 세트로 하는데, 요 세트로 사시면 요걸 1차로 이렇게 만원을 깎아 드린대요. 8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추가로 다른 거 추가를 하시면 또 사장님 나름대로 또 선물이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아, 그 선물은 저한테 안 알려주세요.
받아보시는 님만 아실 수 있게. 아무튼 선물도 굉장히 과대해요. 요거 사이즈가 지금 16 곱하기 15라고 써놨는데, 저도 이렇게 사이즈 그렇게 말하면 잘 모르거든요. 요게 지금 10cm 화분이에요. 요거 지금 무슨 주름 화초라고 하는데, 요렇게 커요. 이렇게 조금 넉넉한 화분이에요. 요게 지금 세트에 원래 9만원인데, 요거 세트를 구입하시면 여기서 1차로 만원 할인해 드린다고 합니다. 어때요? 진짜 예쁘죠? 외모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색깔도 특이하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거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코사지가 붙어 있죠? 코사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요거는 세트에, 요거 하나 큰 거는 6만원, 요거는 5만원인데, 세트를 구입하시면 10만원이라고 하네요. 화분 보여드리겠습니다. 10cm짜리 이렇게 들어가면 요만하고요. 또 작은 애는, 요만해요. 진짜 예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진짜 예쁘다. 수제 화분이라서 역시, 다른 것 같아요. 요거는 따로 55,000원짜리네요. 근데 얘가 제일 큰 거예요. 요거는 55,000원짜리고, 요게 요 두 개를 세트로 한 거네요. 얘는 큰 거라서 따르고, 얘랑 큰 거랑 좀 작은 아이, 큰 거는 별도고, 얘는 20번. 아까 큰 거는 19번에 55,000원이고, 요거는 20번에 요 세트 4만원, 요거는 4만원, 요거는 3만원인데, 세트를 구입하시면 6만원에 드린다고 하네요. 크기 한번 볼까요?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생겼고요. 또 작은 애는 요게 10cm짜리가 이렇게 딱 맞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화분은 운동장이네요. 그죠?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는 55,000원짜리고요. 요거 두 세트 하시면 6만원입니다. 번호는 얘는 20번, 얘는 20번이고, 얘는 19번입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번호가, 요게 하나는 좀 크고 하나 적죠? 큰 아이는 34번에 6만원. 그리고 요거는 33번에 4만원. 요거 세트를 구입하시면, 원래는 10만원인데, 요거 세트를 구입하시면 9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지금 10cm짜리 화분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적은 데는 이렇게 10cm짜리가 딱 맞네요.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21번. 요게 하나에 4만원씩 한대요. 이렇게 겉에 밖에 이렇게 무늬도 되어져 있고요. 이 사각분이 조금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가 보죠. 이렇게 크기야 이렇게 10cm 화분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것도 똑같이 크기는 똑같아요. 요거는 21번. 하나에 4만원씩. 네. 세트를 구입하시면, 7만원이에요. 크기는 지금 10cm짜리 화분이 이렇게, 사이즈가 요렇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요거는 세트에 7만원입니다. 다음은 요 아이. 요거는 54번. 네, 요거는 7만원이에요. 얘도 다른 아이랑 또 세트를 맞추시면 또 하나를 하면 가격이 할인이 안 되고요. 세트를 하시면 할인이 된다고 하네요. 이거는 54번. 지금 7만원이에요. 얘 크기를 한번 볼까요? 크기가 이렇게 커요. 지금 10cm짜리 화분이 들어갔을 때 운동장이죠? 그리고 네, 이 아이가 54번. 지금 요 아이가 굉장히 인기 있어요. 요 아이는 지금 사장님께서
10개씩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다 나갔대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는 다 나갔는데 혹시 또 필요하시다면 또 그 작품을 더 추가를 하시나 봐요. 하실 수 있으신가 봐요. 지금 막 오늘 영상 다육하우스님 영상이 올라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요거는 제일 큰 건데 요게 지금 47번은 5만원. 자, 사이즈가 요렇고요. 그 다음에 요건 48번. 48번은 4만원. 여기 사이즈는 요만하고요. 아, 진짜 디자인 너무 예쁘죠? 요거는 49번, 요거는 3만원짜리인데 지금 요렇게 10cm짜리가 딱 맞죠? 그래서 요런 화분이 지금 요거 만약에 세트를 구입하시면 여기 큰 제일 큰 거랑 중간을 하시게 되면 원래는 9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요 세트로 하시면 요거 8만원이고 중간 사이즈 4만원짜리랑 요거 3만원짜리 이렇게 세트로 하시면 여기는 6만원이 되는 거죠. 어떤 거든지 이렇게 세트로 하시면 그리고 이렇게 또 세 개를 또 세트로 하셔도 됩니다. 지금 요거 아이들 지금 10개씩 가져온 게 지금 다 나갔다고 하네요. 그지? 공방 선생님. 공방 선생님이 생각이 안 나서, 작품이 그래서 굉장히 유명할 수밖에 없네요. 진짜 예쁘죠? 요 아이는 지금, 하나에 35,000원이에요. 요 컬러랑 또 한 컬러 보여드릴까요? 또 다른 컬러가 또 있어. 요 컬러.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요거는 아까 그거랑 색깔이 조금 다르죠? 요것도 색깔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여기는 좀 비슷한데, 이렇게 각각 35,000원씩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 올라갔을 때 요거를 이렇게 세 개에, 한 개에 대강 35,000원인데, 지난번 영상에는 요 세 개에 9만원에 드렸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없어서 못 팔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조금 더 할인을 해서 두 개에 이렇게 두 세트에 6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세 개에 9만원에 나는 그냥 세 개 갖고 싶어 그럼 9만원에 하셔도 돼요. 세 개 구입을 하시면 9만원입니다. 두 세트를 할 때는 6만원이고요. 우리 고우님들이 한번 보시고 어떤 게 가격이 더 저렴한지 아니면 난 몇 세트 살 거야 그러면 몇 세트면 12만원이에요 그러면 훨씬 저렴하죠. 요거 한번 들여 놓으세요. 진짜 너무 예쁘네요. 저도 요거 사장님한테 요거 요것도 저도 요거 하나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저렴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화분이 너무 괜찮죠? 사이즈 한번 볼까요? 9cm, 입구는 9cm고 길이는 15cm인데 저도 이렇게만 감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또 요 10cm짜리 화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입구가 요만하네요. 풍덩풍덩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죠? 사이즈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요거는 연밥이 달려있는 화분이에요. 요거 지금 번호가 44번. 35,000원이에요. 이거는 지금 35,000원이고 사이즈는 지금 10cm 화분이 들어가면 요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코사지, 그냥 꽃 코사지인 것 같아요. 요거는 45번. 요거는 4만원입니다. 요게 지금 키가 조금 더 커요. 요거보다. 그래서 요거는 4만원, 요거는 35,000원. 요거 사이즈. 지금 10cm 화분이 조금 적은 듯 하죠? 이렇게 못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요거 세트로 하시면, 여기서 만원 빼시면 돼요. 75,000원인데, 세트로 하시면 65,000원입니다. 이거 62번. 요거는 지금 4만원. 요건 지금 단품인데 여기 지금 찾는 분이 너무 많아요. 여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이즈가 지금 사이즈가 입구는 16, 길이는 22cm. 그래서 요걸 만약에 10cm 화분 들어가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한번 포토를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남촌이 있는데. 남촌 화분 이렇게 담아볼게요. 이렇게 멋있죠? 이게 지금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런 소리가 나서 사르락 남촌이라고 한대요. 사르락 남촌인가? 잠시만 이런 소리가 나서 사르락 남촌인가봐요. 이런 소리가 나서 사르락 남촌이라고 한대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런 남촌 이렇게 심어놔도 예쁘고요. 여기 지금 가격이 4만원. 가격 진짜 저렴하죠. 이거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예약이 엄청 많이 밀려있네요. 이 화분이. 그리고 요 꽃이 달려있는 이것도 큰 화분이에요. 요거는 60번, 요거는 4만원. 요것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네요. 요 꽃이 이렇게 달려있는데도 굉장히 저렴해요. 그 4만원이에요. 요거 컬러는 요 컬러랑 요 컬러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도 이 화분에도 이렇게 남촌을 한번 이렇게 넣어볼까요? 이렇게 남촌 넣으니까 여기도 어울리죠. 사르락 남촌 여기다 이렇게 심으면 요런 아이도 심어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멋있죠? 이렇게 예쁜 화분들 이렇게 올려보았어요. 아, 요것도 세트를 사시면 지금 이거 하나에 4만원이잖아. 이렇게 두 세트를 사시면 7만원입니다. 가격 굉장히 착하답니다. 10cm 화분을 한번 넣어볼까요? 10cm 화분은 이렇게 엄청 크죠? 요거 지금 카라분이에요. 카라분. 카라 코사지 있는 여기 요 꽃이 카라예요. 지금 길이를 한번 볼까요? 길이가 34. 네, 길이가 34고 여기 외경이 15cm. 부분이 요거는 6만원이에요. 요거 지금 요 두 개 있는 거는 다 나간 아이예요. 근데 너무 예뻐서 또 가져오실 수 있나 봐요. 요거 하나 갖다가 놓으시고 요런 아이들 볼까요? 요것도 동백 한번 심어볼까요? 이렇게 얘가 지금 자세를 못 잡고 있네요. 이렇게 심어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요 카라분 개당 6만원입니다. 요것도 만약에 세트를 하시면 11만원이겠죠? 네. 와, 진짜 예쁘다 카라분. 이렇게 카라 화분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아, 진짜 예쁘다. 좀 이렇게 기가 막힙니다.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요거는 지금 번호가 18번이에요. 18번에 6만원. 지금 이걸 만약에 작은 아이가 있나? 아이고, 세트인데 제가 하나를 안 들고 왔네요. 이렇게 세트예요. 요건 좀 큰 거고, 요건 좀 작은 거. 작은 게 아마 나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세트가 네, 하나는 6만원, 요 작은 거는 4만원. 지금 이렇게 여기 주물러, 이렇게 외벽을 이렇게 주물러 놓은 이게 진짜 한복하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요 화분이 지금 18번인데 하나 6만원, 하나 4만원. 큰 거 한번 볼까요? 요거 10cm짜리 화분 들어가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작은 거는 이렇게 쏙 들어가요. 그죠? 이렇게 해서 세트 18번 세트 9만원입니다. 자, 지금은 또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특이하죠? 근데 얘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4번분 요 가격을 볼까요? 요거는 25번, 요거 4만원입니다. 요것도 다른 거랑 세트를 하시면 요것도 반은 할인되겠죠? 같이 그 아이랑 해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요 크기 한번 볼까요? 요 꽃이 오늘 아주 일을 많이 하고 있네요. 요 화초가. 이렇게. 지금 여기에 좀 걸쳐지고 옆으로 좀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잎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쁘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25번 4만원이에요. 이번에는 요 작품입니다. 요거는 6번. 6번은 3만원. 5번도 3만원. 요거 이렇게 3만원씩이에요. 요거 세트로 하시면 5만원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 지금 여기에 또 하나 심어도 될 만큼 코사지인 것 같은데, 코사지가 아니라, 네.
미니 분이 여기 또 이렇게 올려져 있네요. 사이즈는 지금 10cm짜리 이렇게 놓을 때 화분 크기가 이렇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각각 3만원인데 세트로 구입하시면 5만원입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이렇게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 컬러는 이렇답니다. 지금 이 아이가 1번이에요. 아, 1번이 드디어 났네요. 1번 이것도 5만원, 요거는 2번, 2번도 5만원입니다. 이렇게 세트로 구입하시면 요거는 9만원이에요. 사이즈 한번 볼까요? 10cm짜리 화분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생겼어요. 크죠? 사이즈가 조금 넉넉한 아이입니다. 요거는 세트를 구입하시면 9만원, 각각 5만원씩입니다. 아, 다음은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우연히 이렇게 생겼고요.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아이도 지금 요거 7번인데요. 7번이 이렇게 세트예요. 요거랑 좀 작은 거 이렇게 3개가 세트인데 큰 거는 요게 4만원, 여기는 각각 3만원씩이에요. 3만원씩인데 이렇게 세트를 구입하시면 9만원. 가격 괜찮죠? 이 아이도 굉장히 화분이 예뻐요. 이것도 사이즈 한번 볼까요? 제일 큰 거 10cm 화분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넉넉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cm 화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두 개는 사이즈가 같답니다. 그래서 요거 세트 7번 세트 9만원입니다. 아우 귀여워. 요건 이렇게 또 3번, 여기는 3번, 여긴 4번입니다. 요 색깔 진짜 되게 고급져 보여요, 화분이. 지금 보여드린 거 다 고급져 보이죠? 근데 요것도 아담하니 사이즈가 굉장히 예뻐요.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요. 각각 3만원씩이에요. 요것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요것도 5만원이에요. 사이즈 한번 볼까요? 10cm짜리 화분을 넣었을 때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사이즈가 똑같아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거는 세트로 구입하시면 5만원이에요. 아,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근데 제가 갖고 싶을 정도로 화분 욕심, 진짜 보는 화분마다 다 욕심이 생기는 걸 어떡하죠? 너무 예쁘죠? 이건 세트에 5만원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외관도 이렇게 생겼고요. 와, 진짜 특이하네요. 22번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요거 20번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14번 각각 25,000원인데요 이렇게 세트를 구입하시면 5만원에 4만원에 세트를 구입하시면 4만원에 드리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10cm짜리 화분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세트에 4만원. 이것도 참 멋진 화분이에요. 정말 예쁘죠? 자, 이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는 색깔이 다양하게 있어요. 진한 부분이 있고 연한 부분이 있고 여기 또 무늬도 있고 참 예쁘죠? 색깔, 저 이런 색깔 되게 좋아해요. 연두빛 같으면서도 연두빛이 아닌 요거는 15번이에요. 요거랑 이렇게 각각 원래 4만원인데 세트로 구입하시면 7만원입니다. 예쁘죠? 사이즈 한번 볼까요? 10cm 화분을 넣었을 때 이렇게 이렇게 10cm 화분이 이렇게 딱 맞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세트에 7만원. 세트에 7만원입니다. 이렇게 생긴, 요거는 요 하나, 요 가운데 요거. 요거는 52번. 요거는 6만원이에요. 6만원인데 55,000원에 드리나봐요. 요것도, 아까 요런 아이들, 이렇게 심으면 아주 멋있을 것 같아요. 롱분 멋있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아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멋있죠? 이렇게 생겼는데 요 아이는 53번. 어우 깜짝이야. 어우 놀래라. 요거는 각각 6만원인데 세트로 구입하시면 요거는 10만원에 드린다고 하네요. 우와,
요거는 2만원이나 할인해 주시면 돼. 아까 12시. 이것도 아까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있었죠? 이게 이렇게 심어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요거 지금 10cm 정도 되는, 화분이에요. 요것도. 자꾸 바꾸면 안 돼. 아, 이쁘다. 진짜 얘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 얘 하나, 저도 하나 키워야 되겠어요. 진짜. 이렇게 화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예쁜 라울을 이런 화분에다 심어 놓으면 이 라울이 더 예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육맘들은 화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쁜 화분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이런 라울을 그냥 그야말로 꼰대없는 화분에다 심어 놓으면 얘가 라울의 이쁜 모습을 다 보여주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쁜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아이들이 더 멋있는 거예요. 고고님도 오늘 화분 영상 올려드렸는데 마음에 드시면 토둥이네 전화번호 있죠? 토둥이네로 전화 주시면 예쁜 아이들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소박한 다육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